제목을 보시고 뭐 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유산균을 드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그다음에 오메가3를 섭취를 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이 오메가3와 유산균을 혹시 같이 드시고 계시는 분은 없는지요? 이두 가지를 같이 먹게 되면 별로 좋지 않다. 어쨌든 좋지 않다. 좋지 않은 이유가 뭐냐라는 건데, 제가 이 이야기를 예전에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유산균과 오메가3를 같이 먹지 마라. 유산균이 오메가3 때문에 다칠 수가 있다. 그 이유를 무엇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에 관해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메가3의 성분은 지용성입니다. 일용성이 굉장히 강하다. 라는 거고요. 유산균의 세포막 표면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걸로 같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균에 오메가3가 달라붙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유산균에 오메가3가 달라붙어서 코팅이 되어져 버리면 이 유산균은 살 수가 있을까라는 건데요. 그래서 물론 뭐살수 있는 균도 있고 못 사는 균들도 있습니다만은 살지 못하는 균도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스티로폴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합성 고분자로 되어져 있는 굉장히 단단한 물질입니다. 근데 거기에 오메가3 기름을 짜가지고 한 방울 떨어뜨려서 놔두고 보십시오. 녹아버립니다. 그 스티로폴이 지용성인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름은 기름에 녹는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것 때문에 유산균의 기름 성분이 있는 부분하고 반응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요, 제가 오늘 그런 것과 관련성이 굉장히 깊은 논문을 하나를 찾아왔는데요. 그 논문에서도 역시 불포화 지방, 오메가3 이런 것들이 유산균한테 영향을 다소 끼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다소 이해하기가 어려우실지 모르겠지만은 2001년도 1월에 발표되어진 논문인데요. FEMS, Microbiology Letters라고 하는 이런 곳에 발표되어진 논문입니다. 장내 미생물총과 Probiotics Bacteria의 항립은 장내 염증 상태를 조절을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에서 염증이 컨트롤 되어진다라는 거죠. 누가 그런 걸 하느냐면 프로바이오틱스, 즉 유산균들이 그런 걸 해준다라는 거죠. 아산병원의 권모 교수님 외 공동 연구팀은 장내에 같이 살고 있는 여러 공생 바이러스가 면역세포 내의 신호전달 체계인 돌유사 수용체 37을 활성화해서 체내 면역물질인 인터페론 베타의 분비를 촉진시킴으로 해서 장내항 염증작용을 일으켜 염증성 장질환을 억제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발견했다. 자, 여기 살고 있는 바이러스조차도 이렇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 이런 바이러스한테도 오메가3는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그냥 녹여버리죠. 자, 그래서 오메가3류의 이런 지용성 물질들이 이 장에서 사실 얼마나 먹느냐라고 하는 그 양에 따라서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좋은 영향도 주지만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메가3류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다중 고도불포화 지방산 PUFA A라고 이런 항균 활성을 가지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그냥 쉽게 얘기해서 오메가3가 항균 활성을 가지고 있다. 오메가3가 항균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항균 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로바이오틱스의 작용, 이 균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작용을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을 좀 억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니 실험을 하는데 이런 균들한테 불포화 지방을 가지고 성장하고 부착에 영향을 얼마나 미치는지를 평가를 했다. 부착이라고 하는 것은 장상피에 얼마나 잘 붙느냐, 점액질에 잘 붙느냐 이런 것을 체크를 했다. 그래서 먼저 이 박테리아를 가지고 배양을 한 겁니다. 첫 번째 나온 데이터.
보면은 PUFA 불포화 지방산이 락토바실러스가 살아가는데 최종 생균수 퍼센트가 얼마나 남아 있느냐라는 건데요. 불포화 지방을 하나도 넣지 않은 경우에 100% 살아있다. 리놀레인산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64% 남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적은 양에도 이 자라는 양이 좀 감소되어지죠. 100%보다 줄어든다. 10배에 넣으니까 79, 좀 더 많이 살아있고, 그 다음에 20 마이크로그램을 넣었더니 더 적게 남고, 40에 집어넣으니까 8%밖에 남지 않더라. 이런 얘기 있죠. 리놀레인산은 이 락토바실러스 지지에 성장을 시키는데, 농도가 진해지면 진해질수록 성장이 잘 안 되도록 한다. 즉, 균한테 항균성을 나타낸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뭐, 감마 리놀레인 역시 농도가 진해지면 진해질수록 적은 양이 남아있는데 5mg 즉 극도로 적은 양을 먹을 경우에는 142% 원래 제어에 아무것도 넣지 않은 경우보다 더 성장을 하더라. 그래서 감마리놀렌산은 적은 양을 먹을 경우에는 좀 더 많이 성장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데이터가 이해가 좀 되시는지요? 여러분들이 흥미로워하는 부분은 바로 이 도코헥사엔산, 이게 오메가3의 DHA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드시고 계시는 거죠? 자, 5mg per 1L 정도 되는 농도로 들어갔을 때 58% 정도가 남아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농도가 좀 진해져도 이거는 많아지는 쪽으로 올라가죠. 좀 더 성장은 하는데 어쨌든 100%보다는 낮은 숫자가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두 개를 한 번에 드시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한 개씩 먹는데 적게 식사 후에 먹거나 나누어서 먹는 게 좋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프로바이오틱스, 즉 이 유산균류를 함유한 기능성 식품을 우리가 먹을 때는 유익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임상적으로 평가할 때 불포화 지방산하고 식이 요인, 그러니까 음식물의 종류, 그 다음에 장내 살고 있는 미생물, 이런 것들 간의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좀 더 나은 이해, 좀 더 과학적인, 좀 더 실험을 더 많이 해서 이 결과들을 찾아야 된다.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다시 말씀드리면 불포화 지방 오메가3 같은 거 먹을 때는 음식물을 또 무엇을 먹을 것인가, 어떤 걸 먹을 것인가, 또 장내 살고 있는 균들하고는 어떤 관계성을 나타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로 보시면 되는데요. 어쨌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오메가3를 먹는 양을 한 번에 두 개, 세 개씩 이렇게 많이 먹지는 마라. 나누어서 드셔라. 이런 결론을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서 오메가3 먹는 양을 퍼뜨려서 먹는 거, 그런 것들을 한번 이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핵심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오늘 제목, 오메가3와 유산균을 같이는 절대 먹지 마라. 두 개가 붙어서 유산균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